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윤식입니다. 담양의 가사문학길 가운데 시경정쯤 내려오다 보면 광주호에 이릅니다. 하나의 물길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광주광역시의 환벽당과 취가정이 남아있습니다. 환벽당은 조선 명종 때 사화가 일어나자 나주목사로 있던 사촌 김윤재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지은 정자입니다. 환벽당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광정철과의 인연이 담긴 곳입니다. 김윤재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증암천의 탁족처인 용소에서 용이 논이는 꿈이었습니다. 기이한 꿈을 꾼 김윤재는 일어나자마자 용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소년이 더위를 피해 멱을 감고 있었습니다. 김윤재는 꿈속에서 논일던 용이 바로 그 소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은 아버지가 사화에 연루돼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정철은 환벽당 인근의 담양에 내려와 있던 차였습니다. 마침 정철은 형을 만나기 위해 순천으로 가다 용소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던 겁니다. 김윤재는 정철이 잘될 제목이라 여기고 외손녀와 혼인을 시킨 다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정철은 담양에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등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환벽당에서 증암천 건너편으로 오똑하게 솟은 산이 바로 성산별곡의 주인공 성산입니다. 성산별곡에는 환벽당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낚싯대로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홍요와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길래 환벽당 용의 연못이 뱃머리에 닿았구나 라는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환벽당에는 매 주말과 공휴일에 풍류체험이 있습니다. 빛고울 남도 투어의 장성 담양 코스에 환벽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환벽당에 도착해 다도체험과 국악 판소리 공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빛고울 남도 투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벽당의 모든 문을 열어두고 방은 무대가, 대청은 객석이 됩니다. 자연 속에 묻힌 정자 안에서 판소리며 구슬픈 대금 연주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한여름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겁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